그런데 이제 또 뭐 하나요? 종일 인부들이 수확해놓은 둥근마를 선별하는 작가. 수확하며 크기별로 분류를 해놔야 손도 덜 탄다고 하는데요. 와, 오늘 엄청 수확했네요. 수확의 기쁨을 눈으로 확인하며 만끽하는 시간. 하루 수확한 둥근마로 금세 트럭 하나가 꽉 채워집니다. 한 해 생산량은 과연 얼마나 되나요? 한 30톤에서 한 40톤? 많이 나오죠. 네. 이제 돈 벌러 가는 건가요? 어, 부자 넘어 같이 가요. 여보, 야, 좀 부을까? 네. 아니요, 그냥 파스트 꺼내지. 아니, 뷰가... 주로 직거래로 주문하는 고객들. 택배 발송을 해야 하기에 상처나지 말라고 일일이 둥근마를 개별 포장합니다. 담다 보면 무게는 훌쩍 넘기 일수. 하하, 그게 마음이라는 거지. 3kg, 5kg, 10kg. 3kg 3만 8천 원, 5kg 5만 8천 원, 10kg가 10만 8천 원. 생마 외에도 가루와 즙 등으로 제품을 가공해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마 특유의 식감을 힘들어하는 고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불티나게 나가는 둥근마. 연 매출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마 생물하고 가공 상품이 판매가 한 3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문흥주 둥근마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마 생물 및 가공 직거래 판매로 연 매출 총 3억 원.